북한이 조금 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. 그제부터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날려보는데 이어 이번엔 무력 시위를 벌인 건데요.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이은정 기자. 네, 북한이 조금 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.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 14분쯤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. 어제까지 이른바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낸 뒤 하루 만에 이번엔 무력 시위에 나선 겁니다. 지난 27일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를 시도했다가 공중폭발로 실패한 지 사흘 만에 무력 도발이기도 합니다. 탄도미사일 기준으로는 지난 17일 단거리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이후로 13일 만입니다.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당국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최근 북한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대남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어젯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한국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오물풍선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. 우리 측에서 보낸 대북전단이 표현의 자유라며 금지할 수 없다고 한 우리 정부 입장을 비꼰 겁니다. 김 부부장은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량의 몇십 배로 건당 대응할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. 추가 살포를 언급한 만큼 대남 오물풍선을 또다시 날려보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